자, 양 선수의 신체 조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5cm 대 177cm. 아, 141kg 대 91kg. 위치 차도 엄청나군요. 210cm 대 183cm. 사실 어설프게 한 대 걸려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거든요. 또 한 명의 고향에서의 격전을 치를 파이터입니다. 먼저 팀퍼스의 네. 김종대 선수의 소개받았습니다. 시작! 195cm, 체중 141kg, USA 태극 비스트 영원한 야스 박샤! 자, 밥샵에게도 아낌없는 환호를 네. 보내주고 네. 계시는 네. 원주 교토 팬 여러분들인데요. 아, 정말 드디어 시작이 되나요? 와, 초반 김종대 선수 초반 조심해야 됩니다. 김종대 선수가 어쨌든 1라운드 안 넘길 거라고 네.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쓰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1라운드 같은 1라운드라고 해도 초반에 같이 승부를 걸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고요. 네. 1라운드 후반만 가도 밥샵은 조금 지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네. 예전 밥샵이 아니라고 해도 초반에 그 파워 또 체중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케이지 안에 양 선수가 위치해 있고 같이 보게 되니까 체중 차이가 네.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케이지 위로 머리가 나와 있죠, 밥샵. 네, 같이 웅크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시작됩니다. 자, 다음 맞죠? 던지었다. 죽어봤는데요. 아, 전면 네. 타격으로 갑니다. 네. 자, 아, 기루틴. 그라운드로 먹고 가는 힘든데. 네. 좋습니다. 자, 기루틴도 치지 않고 있는 밥샵. 네. 목을 잡혔는데요, 일단. 네. 바로 나와야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빠졌습니다. 자, 사이드로 가드 패스 성공합니다. 네. 김종대. 자, 여기서 이제 파운드 교차 들어가죠. 네. 아, 파운드.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엉덩이 쪽 더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밀고 그 다음 포지션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죠. 자, 다시 하프가드. 저게 밥샵이 링 체크 네. 오늘 케이지 체크할 때 연습했었던 기술이거든요. 자, 왼쪽 파운딩 들어갑니다. 네. 김종대도 무쇠주먹인데요. 돌 주먹이네요. 자, 그 파운딩. 자, 파운딩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왼손 파운딩 많이 작은 파운딩 쳐줘야 됩니다. 밥샵은 맞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네. 자, 때려줘야 됩니다. 잔펀치 때려줘야 됩니다. 자, 하프가 다리 봉쇄해놓고 벗는 네. 밥샵. 어쨌든 시간 갈수록 김종대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고통스러워하는 밥샵. 자, 위에서 목을 눌러주고 있었죠. 네. 자, 이번엔 안면 쪽 압박을 가해줍니다. 김종대. 안쪽 타격. 네. 아, 손으로 막으면서. 손으로. 네. 김종대 선수가 제가 같이 운동해서 힘이 되게 센 걸 아는데요. 네. 손 뻗어서 막네요. 어, 대단합니다. 저 다리뿐만이 아니고 몸이 실려오는 네. 건데 그걸 한 손으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파운딩 계속 쳐줘야 됩니다. 김종대. 좋습니다. 자. 안면 쪽 많이 네. 누리고 있는데요, 김종대 선수. 아, 밥샵이 버터플라이 훅을 넣긴 했는데요. 그쪽 겨드랑이를 못 잡았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김종대 선수.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띄우고. 아, 좋죠.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 자, 좋습니다. 또 파운딩 들어갑니다, 김종대. 네. 왼타. 자, 좋은데요, 좋은데요. 자, 반격을 시도하긴 합니다만, 자, 플라킹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네. 카바링만 올리고 있습니다, 밥샵. 좋습니다. 자, 안면 서서히 열리고 있는 밥샵. 네. 아, 니킥은 막아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 니킥이 안 들어가네요. 저, 역시 체격이 큰 만큼 맷집도 대단합니다. 김종대 선수의 저 핵주먹을 저렇게 막고도 잘 버티네요. 아, 게다가 이 그라운드에서 두 선수가 엉켜있는데 김종대 선수가 이렇게 아담해 보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목 쪽에 압박을 가해주고 네. 있는 김종대. 네. 바로 쳐냈나요? 네. 자, 업킥을 시도합니다. 박샷. 자, 일어나나요? 네. 자, 일어나는 순간 기회를 주지 않고 늘리죠. 네. 네.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상체만 살짝 세우고서 손을 뻗었는데 김종대 선수가 스탠딩이었거든요. 네. 거기 안면에 닿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김종대 선수의 그 기회는 계속되고요. 패스 가능한가요? 마운트로 곧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안 빠지고 있네요. 하지만 밀어내고 저거 노게이라에게도 예전에 썼던 기술인데요. 네, 자, 마운트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탑마운트까지. 네. 자, 브릿지 하면서 튕겨내고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네. 컵샷. 그룹으로 이런 식의 수입이 가능한가요? 그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같이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 자, 왼쪽 경제 라이트 후 수입을 끝냈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왼쪽에 덤을 살짝 걸렸죠. 선수도 많이 지쳤거든요. 덩치 차이가 워낙에 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여기서 파운딩 조심해야 됩니다. 파운딩. 가볍게 제껴놓고 그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공격을 합니다. 밥샷. 밥샷 파운딩. 체중을 실어서 덩쳐버립니다. 파운딩. 10초 남았는데 마운트 포지션 김종대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한팔 잡혔는데요. 빼야 됩니다. 호두본데요. 호두본. 자, 다시 시합의 그래플링 기술을 오늘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껏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 밥샵의 러쉬 김종대 선수가 펀치로 같이 받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태클로 들어갔고요. 아, 여기서 길로센 잡힌 채로 넘어갔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상위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김종대 선수가 유리하게 경기를 했고요. 이쯤이면 네. 경치가 워낙에 크니까 지금 밀어내요. 저 보세요. 상체만 그냥 세웠는데 손이 안면에 닿습니다. 네. 그리고 손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앞서 김종대 선수의 파운드 연타 속에서 보통 그 정도면 밥샵이 탭을 치지 않을 것인데 네. 네. 치열하게 경기를 몰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둘 다 지친 상황. 둘 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야, 2라운드까지 가네요, 이게. 네. 경기가. 자, 2라운드 시작 됐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승은의 좋습니다. 2라운드 들어갑니다. 네. 김종대. 좋죠, 김종대. 자, 하프가드. 네. 다시 왼쪽으로 점령을 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파운딩 잘게 때려줄 필요 있고요. 그렇죠. 왼발로 밥샵의 그 다리 쪽을 밀어주면서 오른 다리를 빼도 되는데요. 김종대 선수요. 그냥 힘으로만 빼지 말고, 그렇죠. 발로 밀어주면 조금 더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중심 유지하면서 말이죠. 액션! 무릎 반대로 넘어갔네요. 무릎. 자, 짧은 펀치 이후에 안면을 또 네. 압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하프워드에서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밥샵. 몇 번 성공해 봤던 건 아닐까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밥샵은. 일단 지금 등대고 눕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있어요. 밥샵이. 희한한 주짓수, 지금 하프가드 자세는 맞습니다. 김종대 선수의 다리를 쫙 벌려놨고, 한쪽 그 오른쪽 손은 그 다리에 꼈고, 하프가드 플레이 자세긴 한데요. 자, 좋습니다. 때려줘야죠. 좋습니다. 김종대 선수. 후두부만 조심하면서. 오른발 웬만해서 내리지 않는군요. 밥샷.
머리를 숙여서 숨어버립니다. 좋습니다. 양손으로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커버가 없죠. 자, 계속 막고 있는데요. 자, 아, 여기에서 레프리 스타트 경기 종료를 시켜버리는군요. 아, 역전할 수 없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맙쇼인데요. 김종대 선수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 공을 나누고 있는 맙쇼. 자, 2라운드 파운딩 연타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TKO 승. 김종대 선수가 밥샵전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하프가드 자세 더 이상 큰 데미지를 입지 않기 위해서 몸을 숙이고 고정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뭐 그 뒤에 맞는 타점을 방어할 수 있는 손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자세가 한동안 고정이 되어 있는 순간 장윤영 심판장이 경기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파운딩의 연 키우 대한민국 원주야드 김종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김종대 선수. 자, 김종대 선수 수입산 야수를 국산 야수가 소종 야수가 제압을 해야 됐습니다. 예, 박찬 선수도 김종대 선수를 이대로 고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할 게 없었어요, 밥샵 선수는. 네. 너나 먼저 한국까지 와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준 밥샵 선수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프리 스탑 TKO 승리를 따내는 장면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승리를 나눈 김종대 선수와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샵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두셨는데 현재 좀 소감이 어떠세요? 역시 무게 많고 밥샵 선수의 힘과 아빠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줄을 기대는 안 했는데 이렇게 승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또 이렇게 원주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로드FC 정문원 대표님, 또 부대표님 박상민 부대표님, 또 이승윤 형님, 또 국내치킨 사장님, 또 고향이신 원주에 저희 원주 청원학교 교직원 일동, 또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총무께 직접 이렇게 와서 응원해 주시고, 또 원주에 사실은 저희 지인분들하고 다 같이 와서 응원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는 김종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김종대 선수였습니다.